어머니 주무시니까 조용하게 해가지고 좋아. 좀 시끄럽게 안 하고 요리할 수 있는 것들로 진짜 다른 반찬 필요 없어. 마블이랑 파김치도 있죠. 저거 국물 해가지고 밥 슥슥 비벼가지고 참치캔 같은 거 쓸까 먹어. 그게 진짜 개꿀맛. 그래서 집 먹었다. 전차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.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. 참치, 야채 참치, 좋은 참치, 고추 참치, 이렇게 끼워 넣겠네. 한통 다 넣어. 이거 봐, 육 좀 넣은 거 봐. 이야, 아 이거 밥이 모자른다. 시골집 계속 이렇게 먹어. 살이 뻥 쏘잖아. 살이. 오늘 해본 메뉴는 누렁이밥. 그렇죠. 아니죠. 누렁이밥이 아니라 집에 있는 거 순수 천연 재료들만 가지고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 나쁠 수가 없어. 이렇게 출하해 출하해. 먹어봐라. 아 진짜 한 입만 먹어. 냄새 미쳤죠 형? 잠 확 깨지? 냄새는 진짜 기가 막힌데. 미쳤지 냄새? 오늘 진짜 쟁장물에 부탁해. 첫 번째 주문. 어떻습니까? 맛있는데? 맛있죠? 그쵸 형님. 응. 진짜 맛있지? 빠졌네. 나 태형 형도 한번 먹어봐. 근데 진짜 맛있을 수가 없어. 맛없을 수가 없어. 맛있어. 맞죠? 이거 오케이. 제가 한번 여기 조명 앞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먹어. 나 우리 아빠 거실에 자고 있지 않았냐? 진짜? 아버지 계셨어? 나 못 봤는데? 오, 주무시고 계시다. 그래. 나 몰랐어. 우리 패. 거기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계시는 걸 봤잖아. 와, 나 진짜 폐를 저질렀네. 진짜 어떻게 하냐? 인사 드리고 가야 되겠다.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? 어떻게 공주셨네. 형 좀 말씀 좀 잘 들으세요. 주무시고 계셔가지고. 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먹으려고. 오만가지 맛이 다 난다. 그러면 부셔거려. 너 뭐 먹는 거야? 내 뚱땡이 새끼야. 맛동산을 지금 왜 먹어 새벽 1시에? 너 먹는 거 가지고 그래. 쟤 좀 그만 먹어. 쟤 지금 저런 거 죽어. 그래. 쟤 오늘 아침에 조개구이도 먹고 과자 먹고 그냥 피자 먹고 부대찌개도 먹었어 지금까지. 많이 먹긴 했네. 형 어차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면 우리 어차피 죽을 몸이야. 진짜